요즘은 아침마다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전에는 나름대로 시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 집에 똑개가 찾아왔습니다. 이 똑개는 태국에서 여행 오시면 많이들 보실 거예요. 저희 집이 8층인데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 태국에서는 토끼가 집에 찾아오면 행운이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도 행운이 올것 같아요. 토끼가 저희 집에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프라탑낙 야시장에 와 있습니다. 쫌티엔에서 여기 올라오면은 오토바이를 타고 와야 됩니다. 오는 방법이 없어서 여기도 나름대로 음식들도 많고. 또 이쪽 라인에 유럽 사람들도 많이 살고. 나름대로 이쪽 라인에 유럽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이죠. 근데 요즘은 중국 사람들도 이쪽 라인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도 뭐 가격은 야시장은 다 똑같아서 가격은 비슷하네요. 다. 어우, 이 집은 다양하게 있네. 여기 플라탑낙 야시장도 나름대로 뭐 시장은 크더라고요. 뭐 작지도 않고 여기는 여유 공간이 되게 많죠. 이렇게 여유 공간도 많고. 괜찮은 것 같아요. 피자집도 있고. 나름대로 음식은 뭐 비싸지는 않고. 이렇게 또 세트로 나오네. 세트로 튀겨갖고. 나름대로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 프라탑낙도. 사람들도 많이 오고, 이쪽 라인이. 이 주변에 콘도가 많아서, 또, 워킹, 센트럴 페스티벌 쪽으로 가는 성태우도 조금만 걸어 올라가면은 탈수 있어서 나름대로 괜찮네요. 기념품도 많이 팔고. 규모는 여기가 작은 건 아니에요. 야시장 치고.
음식도 다양하게 팔고 또한 앉아서 먹거리 먹는 그 여유 공간도 되게 넓고 여유가 좋은 것 같아요. 일단은 공간이 넓다 보니까 좀 여유롭잖아요. 과일도 많이 팔고 있고 여기가 의외로 음식을 되게 다양하게 팔아요. 음식을 과일 음식점들이 되게 다양한 것 같습니다. 언제 음식 좋네. 이 주변에 사시면 저녁 먹기도 딱 좋은데요, 여기. 그러니까. 여기도 횟집이네, 횟집. 네, 횟집. 귀여운 마마, 양마히요. 그래도 의외로 사람이 많네.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네. 뭐 두 사람이 오면 딱 먹기 좋은데요. 음식 가격도 적정하고 비싸지도 않네. 음식 가격이. 혼자 먹기는 좀 뭐하고. 두 사람, 세 사람 오면은 가격도 적정하고 딱 좋은데요. 그러니까 저는 이쪽까지 와서 밥을 먹기는 좀 그렇죠. 근데 여기나 가족끼리 오면 딱 좋은데, 분위기가. 좋은 것 같아요. 이 주변에 하여튼 콘도도 많고 이렇게 가격도 비싸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콘도가. 그리고 이 골목길에도 지금 보시는 것 같이 가게들이 많이 열려 있고 이쪽으로 쭉 올라가면 저 끝에 보이는 도로가 성태 워킹까지 가는 곳입니다. 나름
city streets, we began to feel the fire. We rise like tall buildings as the chemicals they take us higher. The night's young, it has just begun as she puts her hand in mine. We wanna chase the night. So loud as the hours pass, we're gonna do